이렇게 점심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 이렇게 주말에 무더운 날씨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저희 배우님들과 감독님들도 급하게 뛰어주셔서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오늘 무대에 있다가 감독님과 안성기 배우분 그리고 박수진 배우분 두 분만 예정되어 있었는데 무도한 배우분이 그나마 스케줄을 짬을 내서 그분 여러분 인사드리려고 같이 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분과 감독님 오신데 표박 주시면 네, 기쁜 마음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영화 이제 시작 전인데 일단 오늘 밖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날씨가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런 날씨에 저희 극장을 찾아주시고 저희 영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되게 열심히 촬영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겁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진 많이들 찍으시잖아요. 제가 재작년에도 이제 청계경찰 무대인사 다닐 때 그 영화에 대한 리뷰를 좀 남겨주시고 하면 댓글을 좀 달아드렸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한번 저희가 또 무대인사 이분이 굉장히 많고 시간이 좀 있어서 이번에도 한번 행복합니다. 영화 보시고 즐거우셨다면 좋은 감상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주말날에 이 사과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행하게 보시고 좀 영화 보시는 것 시원하실 것 같고요. 우리 영화는 제가 오래간만에 또 많은 관객들하고 이렇게 만든 그런 영화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일단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단입니다. 우선 이렇게 이른 아침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보다 조금 부러운 장면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큰 기쁨을 가지셨으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제가 이번 주가 첫 주말인데요. 다음 주말 또 다음 주말까지도 많은 사랑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현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배우분들의 멋진 여행 따라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무서운 스릴 따뜻한 가족을 모시고 있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날씨가 무척 무서운데 저 영화 시원하고 재밌게 관람해주시고요. 가라마주 돌아가셔도 잊지 마시고 그 CGV 7 관람행이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각국 지인들분께 홍보 많이 해주시면 저 영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촬영! 인사! 잠시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